네, 티암 365 맑은 솔트 페이셜 스크럽 요거예요. 자, 짜자자자자잔. 이렇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게요? 알갱이 알갱이 소금 알갱이가 쏙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딱 펐을 때 소금 하면 너무 되게 민감하겠다 막 이 생각 드시죠? 아니요? 제 형과 같이 쫀쫀하게 이 느낌 보이세요? 이 꿀 같은 이 느낌. 이걸 이제 얼굴에다 바를 텐데 쫑 해서 쓱쓱쓱 발라주시면 됩니다. 왜 가을철 되면 이제 다시 또 미세먼지에 뭐 난리 나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시면 제일 효과 있는 스크럽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. 사실 어디에서 온 알갱이인지 모르는 거 이런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? 화학적인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? 이제는 자연에서 온 거 쓰자고요. 소금, 소금이 워낙에 또 피부 맑게 하고 정화작용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미세먼지 많이들 쓰라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롤링하면서도 알갱이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히팅감이 와. 우리 뭐 모공을 미리 열고 뭐 스크럽을 해야 된다, 모공을 미리 열어놔야지 노폐물이 잘 빠져나온다 필요 없어요. 하는 동안 모공이 다 열려요. 히팅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저는 헹궈볼게요. 방금 세안 끝냈는데 확실히 피부톤 자체가 맑아져 있죠. 막 칙칙하거나 홍조가 막 빵 하고 터지거나 트러블이 막 울긋불긋 일어나거나 사실은 각질제거 정말 잘못하고 나면요, 저는 여기 난리 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나 오, 광이 진짜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. 어때요?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야지 우리가 좀 할 맛이 나잖아요. 바로바로 요런 광을 갖게 해드리는, 요런 쫀쫀한 모공을 갖게 해드리는, 요런 매끈한 결을 갖게 해드리는 3종 티암 365 맑은 3종 세트 만나보시고요. 주 1, 2회 정말 딱 귀찮아 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양보하고 내 피부를 위해서 투자해보시죠.